미국 록히드 마틴 충격받은 진짜이어 KF-21 전투기 세계 1위 성능 공개. 놀라운 한국의 기술력. KF-21 전투기 국산화 100% 달성. 전투기 핵심 기술 밝히자 전세계 극찬. 최근 한국 국방의 신무기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비롯해 T-50 경항공기, T-2 탱크, 자주포 등 국산 방산에 대한 전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이 미국, 유럽으로부터 수입해오던 기존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수출국으로 새로운 변신을 통해 한국 국방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국방과 항공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무기들은 그 제작기간이 길고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는 여러 공정 중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D 금속 프린터가 바로 그 핵심 기술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양재동 S센터에서 개최된 국방과학기술대제전 2022에서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 참가한 유니드 테크놀로지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유니드 테크놀로지스는 국방과 항공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3D 프린팅 제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휴니드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019년 3D 프린팅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방산과 항공 분야에 최신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3D 프린팅 특수공정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에 적용되는 부품 3종을 개발해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 대형 미사일 개발사 MBD와 함께 3D 프린팅 기술 개발 5개년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미사일 시스템 관련 부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만난 휴니드 테크놀로지스와 KF-21 전투기 시제기 부품을 살펴봤습니다. KF-21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높이 4.7m, 중량 12,000kg, 최대 이륙 중량 26,000kg, 최대 추력 14.440 lbf 별표 2, 최대 속도 1.8 항속거리 2,900kg 등입니다. 국방과학기술대제전 2022 행사에 선보인 KF-21 모형입니다. 지난 고척돔에서 펼쳐진 드론 박람회에서 봤던 바로 그 KF-21 전투기 모형입니다. 외형을 보면 날렵하면서 단단해 보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로 4.5 세대급 전투기라고 합니다. KF-21 조종석의 파일럿도 모형으로 만들어뒀는데 매우 인상적입니다. 리얼하게 묘사된 파일럿 모습. KF-21 시제기 제작에 부품 3종이 3D 금속 프린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국방과학기술대제전 2022에 참가한 휴니드 테크놀로지스 부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휴니드 테크놀로지스 부스에 독일 EOS 금속 프린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티타늄, 니켈 등을 출력하기에 세팅된 장비들입니다. 티타늄으로 제작된 출력물입니다. 공군 정비창에 적용된 마운팅 어댑터입니다. 출력 소재는 티타늄입니다. KF-21 시제기에 들어간 부품들입니다. 휴니드 테크놀로지스에서 제작된 것들입니다. TI-6AI-4V 티타늄으로 제작된 에어스쿱입니다. 에어스쿱은 공기를 도입하기 위한 도입구를 말합니다. KF-21 시제기용입니다. 금속 프린터 출력물을 살펴보면 서포트가 많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서포트도 같은 금속 조제입니다. 니퍼 정도로 가볍게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속 프린터는 기존 프린터와는 달리 서포트 제거만으로 제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체의 서포트 제거, 연마를 위한 별도의 장비까지 사용해야 제품 출력 및 가공이 가능합니다. 2. 이슈 앰퍼센드 한반도, 미 전략핵 잠수함 공개, 북중 압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가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네, 이번 3차 발사는 실용위성을 실어 나르는 첫 실전 발사란 점에서 의미가 더욱 남다른데요. 북한도 자체 개발한
군사 정찰위성 1호를 머지않아 발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우리의 발사를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공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 넷째 주 문을 열겠습니다. 점일구구년에 개봉된 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을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죠. 세계를 움직이는 3명의 최고 실권자는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핵잠수함 함장이다. 조용히. 시내의 깊숙이 숨어 있다가 적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 이른바 최종 핵병기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최근 필리핀 해역에서 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 한국에 기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괌 기지의 모습을 보인 미 전략 핵잠수함 메인함 점삼주 뒤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일에 다시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필리핀 해역에서 수면으로 올라와 작전 중인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메인함은 북상하면서 한반도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조만간 부산 기지로 들어올 거란 분석입니다. 우리는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진 않지만 가까운 곳에서 핵 잠수함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인함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큰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입니다. METER1 길이에 수중 배수량만 18,750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A 미사일을 최대 24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일기에 14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 사거리는 12,000km에 이릅니다. 이 SLBM 24발이 들어가면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무기가 15에서 20노트이에요. 이것의 1,600발이 위력이다. 저는 필리핀 해역에서 미 핵잠수함이 보였다 하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32년 해군 생활하면서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메인함의 이 같은 이례적 공개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중국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가 10,000km를 넘는 만큼 한반도에 근접할수록 대북용으로서의 전술적 가치는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이것이 상시 배치돼서 북한을 억제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 범위와 규모가 대규모, 고위력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은 현재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북한이라는 닭을 잡는데 이렇게 소잡는 큰 칼이 필요하냐, 이런 점에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1년 메인함의 내부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부력과 이동 방향을 조타기로 조종해 잠수함을 기동하고 주 통제실에선 음파를 활용해 수중 표적을 탐지, 추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전략사령부로부터 전략적 임무를 받았을 때 잠수함의 모든 결정적 행동은 이곳에서 통제됩니다. 트라이던트 이 미사일의 사출과 점화, 비행 등 점과정을 총괄하는 미사일 통제센터와 통제실과 교신하며 어뢰 공격 등을 수행하는 어뢰실도 볼 수 있습니다. 승조원들을 위한 침실과 식당 등의 모습도 보여졌는데 내부를 자세히 공개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고 기술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데요. 일본은 현재로선 핵추진 잠수함이 없지만 미국의 무기 나래, 핵무기 수천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에 확실히 선을 긋고 있고 잠재적 핵능력 확보에도 회의적인 입장이죠. 이유가 뭘까요?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을 겨냥해 만든 안보협의체 오커스는 지난 3월 핵 비무장 국가인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판매와 기술 제공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등 6개국, 미국은 전략핵 잠수함이 아닌 핵연료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지원하는 거라고 강조했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은 3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국의 지정학적 사리사욕을 위해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더 내려갔음을 보여줍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와 운용은 NPT,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란 비판이지만 미국은 길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호주가 중요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일본은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에 묶여있고 한국은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한국에는 선을 그었습니다.